유라예요. 오늘은 빠밤 빠밤 빰 바로바로 헬로카본 온파르스 섬의 비밀 두 번째 주인공 레이샤크를 만나볼 거예요. 우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빠밤 빠밤. 어, 상어가 나타났다. 으아, 무서워. 무시무시한 이빨에서 눈빛까지. 입을 앙 하고 벌리면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우와, 진짜 몸집도 크고 몸에 이렇게 막 흉터도 나 있잖아. 어마무시한 상어 같은데? 무서워. 유라, 나야 나. 어? 나야 나. 새로운 애니멀 카봇 에이샤크라고. 응? 너가 헬로카봇? 우와, 진짜? 보기엔 그냥 상어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난 아무래도 못 믿겠어.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절대 못 믿어. 그럼 에이샤크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쳐봐. 정말? 에이샤크 트랜스포메이션! 우와, 진짜 상어가 아니라 카봇이었어요. 우와, 대단하다. 친구들, 상어의 몸통이 헬로카봇에 이런 멋진 다리가 됐어요. 지느러미가 마치 뾰족한 표창 같은데요? 유라, 오늘 기분이 왠지 좋아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핫초코 먹고 나왔지? 어떻게 알았지? 유라 입술 옆에 살짝 묻은 초코가루를 내가 봤지. 정말? 우와, 예리하다 정말. 그래서 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알 수 있어. 어? 근데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봐야겠어. 어? 그럼 나도 같이 가, 에이샤크. 빨리 따라와. 다들 평화롭게 잘 자고 있군. 여긴 아무 일도 없고 저쪽으로 가볼까? 냄새. 우리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내가 똥으로 만들었지. 그런데 로미오, 이 똥들은 다 어떻게 하지? 어떡하긴, 그거야 식은죽 먹기지. 바닷속에 푹 넣어 빠뜨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건 걸리면. 쉿,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는 이 어두운 밤에 얼른 해결해야 한다고. 자, 뭐하고 있어? 얼른 똥을 쓰레기차에 실으라고!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럼 나 이 로미오님이 해야겠어? 아, 알겠어. 냄새. 칙, 칙, 칙. 으아. 얼른 빨리 하란 말이야. 로미오, 냄새가 너무 지독해. 자자, 어서 출발하자고. 부릉부릉부릉. 자자, 아무도 없지? 모두 잠든 사이에 몰래 얼른 버리고 가자고. 얼른 움직여. 두두두두두두. 다 된 거 같은데 로미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얼른 눈치채지 못하게 도망가자고. 알겠어. 부릉부릉부릉. 냠냠냠. 잘 잤다. 갑자기 숨을 쉬기가 어려워. 바닷속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냄새. 지독한 악취가 나. 난 비닐에 걸려버렸어.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른 가서 에이샤크한테 얘기해야겠어. 에이샤크! 빠밤 빠밤 슉 슉 슉. 얘들아, 무슨 일이야? 에이샤크, 이거 봐봐. 우리 바닷속이 엉망이 됐어. 분명 내가 어제 여기를 순찰할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예리한 분석력으로 알아봐야겠어. 슉 슉 슉 슉. 이건 인간들이 먹는 과자 봉지잖아. 슉 슉 슉. 이건 저기 있는 공장에서 흘러나온 게 분명해. 슉 슉. 악취. 보통 똥 냄새가 아닌데.
내가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어. 에이샤크 트랜스포메이션. 누가 한 짓인지 감이 오는군. 걱정 마 친구들, 내가 범인을 혼내주고 올 테니까. 여기 있는 쓰레기는 내가 다 수거해서 할게. 우와, 에이샤크 정말 최고야. 그럼 난 다녀올게. 슝.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에이샤크가 꼭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발 쓰레기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비닐을 먹었다가 정말 배탈 났다고. 이렇게 쓰레기를 한 번에 헤쳐버리니까 어때? 손쉽지? 혹시 그래도 걸릴 일은 없겠지?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바다에 걸리면 저 멀리 흘러가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한숨도 못 잤으니까 얼른 가서 좀 자자고. 여기 어디선가 분명히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나의 예리한 분석력으로 확증을 잡고야 말겠어. 착착착. 어? 아니 이건? 바다에서 발견된 똥이랑 똑같은 색이잖아. 이 녀석들 짓이 분명해. 어이 이봐, 일어나 보라고. 어? 넌 누구야? 난 에이샤크, 바다를 지키는 헬로카봇이지. 헬로카봇? 무슨 일이지? 우리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갔잖아. 흥, 우리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 우린 그런 적 없다고. 말로 해선 안 되겠군. 어떡하지 로미오? 어떡하긴. 빨리 자동차로 도망가자고. 어서 도망가. 오, 거기서 슈. 우와, 이게 뭐야? 아, 더러워, 더러워. 냄새. 우와. 헤이, 갑옷,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더럽잖아. 더러운 걸 알긴 아는구나. 너희가 바다에 버리고 갔으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물고기들이랑 다른 생물체들도 아파한다고. 어때?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잘못됐어. 여기 있는 쓰레기 우리가 다시 도로 가져갈게. 미안해. 한 번만 더 바다에 쓰레기 버렸다간 그땐 무시무시한 샤크로 변신해서 혼내줄 거야. 알겠어. 잘못했어. 얼른 치우자. 냄새. 얼른 얼른 출발 출발. 붕. 쓰레기를 몰래 버린 악당들을 혼쭐내준 에이샤크의 활약 정말 통쾌하지 않았나요? 역시 바다를 지키는 카봇답다니까. 우리 친구들도 절대 절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게 유라랑 약속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심심할 땐 날